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제가 운동을 한동안 안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일 아침 줄넘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10일 동안 매일 아침 줄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첫날 줄넘기 1,000개를 시작으로 지금은 5,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생각한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줄넘기를 처음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로 하던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자꾸 몸은 무거워지고 체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저는 줄넘기를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는 임계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으로만 해야지, 해야지 했지 실질적인 변화는 크게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뭔가 버킷리스트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때가 되면 실천하게 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둘째, 첫 줄을 넘기까지가 가장 힘들다. 줄넘기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수천 개의 줄넘기를 할 때일까요? 아니에요. 줄넘기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첫 줄을 넘어가기 전까지예요. 일어나서 줄넘기를 들고 나와서 첫 줄을 딱 넘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어나서 첫 줄을 넘기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이거 하나뿐이에요. 오늘은 줄넘기 하기 싫다. 비가 온다는데 오늘은 쉴까? 날씨가 춥다고 하던데 오늘은 쉴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에 대해서 변명을 만드느라 머릿속에 분주하죠. 하지만 첫 줄을 넘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변명을 찾던 머릿속이 5,000개라는 개수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첫 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머릿속은 내가 넘긴 줄의 횟수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둘 뛰다 보면 어느덧 5,000개를 다 하게 된답니다. 셋째,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 습관이 되기까지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0일 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동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일과 11일째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줄넘기를 하겠다고 결심해서인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늘 아침에 줄넘기를 하러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결코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매일 아침 줄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10일 동안 매일 아침 줄넘기를 한 제 자신을 칭찬해주면서 동시에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믿어요. 그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변화는 충분히 때가 되면 시작할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열흘을 하든 그것을 해낸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변화는 정말 힘든 일이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오늘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줄넘기를 하러 나갑니다.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무사히 줄넘기를 뛰길 바라면서